이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까 그렇죠. 보셨잖아요 그 화면들 예, 그 블랙박스 화면들 아이들 막 튕겨서 아우 정말 끔찍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학교가 학원 많이 밀집된 지역이에요. 네. 교통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. 그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전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지 안전지왕 출동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네. 자 이번 순서는 아 이제는 정말 얼굴만 봐도 깐깐해 보여요. 우리 우승민 씨 네. 어딜 다녀오셨나요? 혹시 이거 최저임금 네. 얼마인 줄 아십니까? 5천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5천 원이 만 원은 안 될 거예요. 네. 만 원이 안 돼. 만 원은 안 될 거예요. 5천 원이 안 되는 4,860원입니다. 아, 또 그건 또 모양이냐 5천 원이죠.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한 달을 일해도 네.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 돈을 떼어먹는 이 또 악덕업주들이 돼가지고 그 돈도 그렇죠. 돈을 떼어먹어요. 그럼. 그래서 제가 또 출동했습니다. 네. 임금 체불 현장 보시죠. 일그러진 대상을 향한 우승민의 유쾌한 반격. 우승민의 깐깐한 시선. 자 여러분 저는 뒤에 태종대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저 뒤에서 부철주야 우리 백성들 부자되라고 잘 행복하게 잘 살라고 저렇게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임금 체불 노동 착취 이야 이 태종대왕님을 집에서 만나 뵙기가 얼마나 힘듭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예. 저 근데 누구십니까? 아 고영룡 블로그에서 이상권 감독관입니다. 감독관님이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뭐 하시는 일이 뭡니까?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이렇게 많고요. 임금체불 네, 네.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?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. 근로계약서요?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죠. 아니, 알바생도 계약서를 쓰는 겁니까? 아, 당연합니다. 전혀 고용 형태하고 상관없이 모든 근로계약서를 네 그렇습니다. 야 그래가지고 요거 설립했네요. 네. 네 제가 요거 바로 근로계약서 아닙니까? 준비성이 상당히 좋으신데요. 예. 네. 저 당연하지요. 제가 또 꼼꼼남 아닙니까? 여기 뒤에 한번 보시죠. 아 여기 뭡니까? 최저임금 시급이 4,860원이고 또 야간 근로 했을 때는 50% 할증을 해서 7,290원.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네. 최저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7,290원. 예. 야간에는 7,290원. 그럼 얼마나 잘 지키시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? 아 그러시죠. 네, 가시죠. 예. 예. 식당 아주머니도 알아야 되고 편의점 알바도 챙겨야 될 모든 것 저 우승민이 깐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대학생의 약 40%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왔다는데요. 돈 버는 이유 중 1위가 바로 학비 마련 때문이랍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등록금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? 사장님이다.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따를 것처럼 막 협박 비슷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.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우리 자녀들, 동생들, 그나마 그 돈도 떼이는 일이 다반사랍니다. 거의 다죠. 80% 이상은 다 돈을 떼인다고. 그런 돈에 이런 데다가 진정을 넣거나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있는 저 알바들을 모르는 거죠. 아예 모르는 거죠. 이들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. 선생님, 예. 여기 보니까 지금 대학교 앞 아닙니까? 예, 예. 이런 데 보면 이제 시간제로 근무하는지 우리 흔히 이제 알바. 네.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주로 단속. 네. 어떤 단속을 주로 하십니까?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지급, 줬는지. 예.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았는지. 예. 대대적인 단속. 언제부터입니까? 예. 올 여름방학에. 여름방학? 예. 7월이네요. 예. 업주님들, 대대적인 단속이 네. 있습니다. 오늘 이 방송 놓치셨다가는 500만원, 후라랑! 이거 까이는 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. 일하면서 가장 먼저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, 다들 잘 쓰고 있겠죠? 여기 알바생이 있는. 이거 한번 가볼까요? 네. 네 반갑습니다. 예. 저 우리 KBS에서 잠깐 촬영하는데 혹시 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? 이거 작성 안 하셨죠? 1일이 될 경우 벌금 얼마입니까? 500만 원에 벌금 되겠습니다. 네.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? 뜨끔하지 않습니까? 네, 근로시간 그 다음에 이거 예, 설명도 좋지만 선생님 이게 안 되는데요. 이거 너무 그렇네요.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500만 원 보내셨네요. 사장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저한테. 뭐예요? 네 쓰고 나왔어요. 회사 일반 직장에서는 쓰거든요. 근데 가게에서는 안 쓰는 우리 사장님들 잘 아셨죠?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입니다.